구조가 돼지랑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돼지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면은 수초 내지 수분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항체가 결합을 해서 장기를 녹여냅니다.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 상태가 괜찮다. 그리고 이식된 장기가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각막 이식이 가능하다? 네네. 이 돼지 각막 이식 같은 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임상시험 수준에서 성공, 이제 계속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한 5년 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서울대 현역 교수이시고 의대 교수이십니다. 전 서울대 바이오 2종 장기 개발 사업단장이 되신 박정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해가 가능한지까지 이제 의학적인 설명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네. 미국에서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해서 지금 뭐 깨어났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지금 그 이 환자는 사실은 이종 이식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 장기 이식을 받게 되었고 지금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예. 정도 아직 생존해 있고요. 네네, 아직 생존해 있고요. 예. 지금 시술한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 상태가 괜찮다. 그리고 이식된 장기가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돼지의 내장 그 장기들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거부 반응 맞습니다. 예, 네. 그것 때문이라는 건데 보니까 네. 돼지에 이제 여러 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거부 반응만 어떻게 넘어선다면 활용할 여지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돼지 장기를 이제 사람한테 이식할 때 문제점이 면역 거부 반응이 제일 첫 번째가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동물이다 보니까. 인수공통감염증, 그러니까 동물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우려. 아, 예. 동물 몸에 잠복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사람한테 넘으면 문제가 되는 네, 바이러스. 그럴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면역 거부 반응일 예. 거고요. 예, 특히 돼지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당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 탄수화물 성분인데 보통 세포는 이 세포막에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단백질은 이런 당들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데 그 구조가 돼지랑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돼지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면은 수초 내지 수분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항체가 결합을 해서 장기를 녹여냅니다.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돼지의 경우에는 이런 초급성 거부 반응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그 노벨상을 받은 크리스퍼 캐스나인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아주 정확하게 타겟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예. 예. 또 그 기술을 적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하면은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유전자를 삽입한 그런 돼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 자, 오늘 박정규 선생님 모시게 된 이유가 네. 그러니까 돼지 심장 사람한테 이식해서 일단은 지금 그 성공을 했다 하는 게 이게 큰 정말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표현이 돼서 모신 거거든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저하되면서 예.
장기 공급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야, 공급률이 지금 10%면 네네, 야, 끔찍하게죠. 하긴 그래요. 네네. 신장 이식 같은 거 할 때 기다리냐 기다리다가 뭐 안 되고 그런 수가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물의 장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종 장기 이식이 가장 아마 가까운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돼지의 장기가 사람한테 이식된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예. 이번에는 직접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식을 했고, 그리고 초급성 거부 반응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예. 최초로 돼지의 심장이 사람한테 이식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되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아마 이종 장기 이식이 여러 장기들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최종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네. 돼지 최도를 당뇨병 환자한테 이식해서 성공했다? 네. 아, 그 지금 이제 그 식약처에 임상 시험을 위해서 IND 신청을 한 상태고요. 예, 저희들은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식약처에 이런 IND 신청을 해서 그 승인 절차를 밟고, 그게 되면은 이제 세계 최초로 어떤 예. 정해진 규제 하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종 이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예. 그 우리가 지금 식약처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가 뭐라고? 최도입니다. 최도. 네네. 췌장은 이제 전체 한 95%는 그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관이고요. 예. 그 중에 한 5%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 덩어리들이 섬처럼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아, 그럼 당뇨병 환자하고 직접 네네, 관계되는 거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일형 환자가 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기 당이 떨어져도 그걸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망을 하는데 인슐린 오래 맞은 사람들. 예예. 예. 예.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어떤 인슐린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췌도 이식이나 췌장 이식만이 이제 그 정답이 되겠고요. 그런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이런 이종 췌도 이식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신체 이상이 눈에 있거든요. 네. 군대도 못 가고 그랬는데 돼지 각막 이식이 가능하다? 네네. 이 돼지 각막 이식 같은 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뭐 국가나 혹은 민간 기업에서 어떤 스폰서가 있으면은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임상 시험 단계군요. 그렇죠. 다른 예. 나라들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추정하시기에 가능합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임상시험 수준에서 성공, 이제 계속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한 5년 후 정도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네. 5년이면 길지 않은 세월이고. 네, 네. 국민 의식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현업에 계신 연구자로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 주세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 정부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종 장기식 분야의 각막과 췌도 분야는 지금 뭐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민간 기업 주도로 이런 돼지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국가에서 이런 그 민관에서 좀 이종 이식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쌓아 있었던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